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인 스티브 데인즈와 빅토리아 스파츠는 키우에 방문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인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레니우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청은 오늘 체레니우 지역에 대한 철도를 재연결하여 재개통하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의 건물 중 95%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무자비한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령한 지역에 대한 구축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네르고다르에서 시민들에게 루브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전선으로 파견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대전차기로 모든 탱크를 격파시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정확히 타격하였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대규모 러시아 장비가 이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경비대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맞서 대전차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전차 한 대가 격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지대한 미사일로 인해서 침몰한 모스크바함입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함에 핵탄두가 실려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스크바함에 핵탄두가 실려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함에 탑승한 승조원은 총 51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58명만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징병을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도 징병을 실패하고 있고 북카캅스 지역에서도 징병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포고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누가 봐도 전쟁 상황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특별 작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닙니다. 근데 전쟁으로 확전을 시킨다는 것은 총동원령 등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합류한 벨라루스 의용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마케도니아는 6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습니다. 전선이 고착화되자 매일 3만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